이미지를 가장 느낌 하시다면 아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오려니까요? 아, 일로 못 나오세요. 저쪽으로 나오세요. 저쪽으로. 아니, 뭐, 방충망을 뜯으시면 어떡해요? 야. 여기, 여기, 여기. 나 아픈 것 같아. 다 올게. 나도 봐. 왜? 내가 보니 천이가 이랬어. 아니, 이상한 남자 왔다 가는 거 알아? 언제? 살 때? 언제 이상한 남자 왔어? 젊은이 이름 못 들었어? 네? 새벽 4시쯤에 어떤 남자가 젊은이, 젊은이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워. 눈을 못 뜨겠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사람 귀신이 보일 것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젊은이, 젊은이들은 다 자고 정신없고 막 꿈틀하니까 그냥 가더라고. 화장실 갔다 왔었지, 우리 너. 그지? 왜? 내가 문에, 문 근처에서 자고 있었잖아. 문 안 열린다고 이렇게 확, 확 한 건 너지. 렌즈 깨졌다. 렌즈야? 그래. 아침부터 사고를 치고 그래. 전이야, 저쪽으로 나오면 돼. 아, 그래. 저는 문제 낼게요. 피로 회복에 좋고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강골마을의 대표 과실은 무엇일까요? 과실? 매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매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변비로 고생 중인 예진. 아직 변비 없어요. 아, 예잖아. 2번, 따라다니는 여자가 많아서 피곤한 혜진. 아무거나 주워먹고 배탈난 대성. 4번, 요리 때문에 덥적 피부가 까칠해진 재석. 말도 안 돼. 5번, 늙어서 위장이 걱정되는 종씨. 6번, 수로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신데렐라 천이. 정답 6번. 연습 문제였어요. 아,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저, 맨 끝에 계신 분은 여기 병실에 입원하고 계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위장이 안 좋아요. 아, 지금 뭐 잠시 입원하시고 한다시군요. 자, 다음 중 가장 기계가 뛰어나다는 토종닭 방목장이 집 앞에 있습니다. 이 닭에 관한 노래는 닭장 속에는 암탉이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5초 안에 동물이 들어간 노래 다섯 곡을 부르세요. 5, 4, 3, 그리고 송아지야 송아지야 그거는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땡. 아, 나 진짜 오늘 또 나무 안 나오네. 선우야. 빨리 해. 김소희 씨. 천이, 천이가 제 앞에 있어. 근데요. 천이야. 예. 나 지금 너, 아. 아, 천이야. 아니, 빨리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천이가 있었어. 아니, 천이 씨 빨리 오라고 오세요. 이 천, 이 빨리 드실 거죠, 진짜. 오. 아니, 그 천이가 있었다니까. 우리 다음 분 나오세요. 오. 아, 네, 저 앞에. 그러면, 3, 2, 1이 제가 끝나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드시고요. 네. 노래 안 그래도 정말 얘기 되잖아요. 아니에요, 노래해야지. 아니, 먼저 해. 네가 앞에 있었잖아. 아이,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아. 왜 겁을라고 그래. 5, 4, 3, 2, 이거는 소나무야, 그러니까. 아, 광태 씨 참. 야, 그거 웃겼다. 김수영 씨. 5,
하고 토끼 토끼 죄송하지 않아요. 내가 나라다. 나 너구 들어가세요. 자,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초 드릴게요. 아빠 고문 뚱뚱해 송아지 송아지 사거떼가 나온다 새가 나가준다 답장 속에는 담 암탉이 1 성공 이천희씨는 들어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다음 문제예요. 자, 강골 마을의 특산품은 무슨 무슨 엿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6번 호박엿. 자, 주관식이에요. 제가 주신 겁니다. 땡. 너무 앞서가는데. 근데 어제 그 엿이 쌀로 만든 거였어, 쌀로. 천희 씨가 날카로운 힌트를 주신 거예요. 봐봐. 쌀로 만들었다니까. 예. 정답, 도리엿. 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쌀. 아니 모두 얘라고 할 때 아니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쌀엿은 아닐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전희 씨? 어제 할머니가 얘기해줬어요. 뭔데 얘기해? 쌀이 들어갔으니까 어? 여러분들. 전희야. 무슨 무슨 두자입니다. 어? 쌀. 찹쌀. 아 그런 거 있는 거야? 찹쌀엿. 어. 어? 땡 들어가세요. 땡 들어가세요. 그거 봐. 진짜 짜증 나지. 어, 진짜 짜증 나지. 짜증 나지. 간중도. 여러분, 쌀에 있는 거예요. 나. 씨는 엿. 씨는 엿? 쌀에 눈 옆으로 있잖아요. 쌀입니다. 쌀룬을 뭐라고 해요? 쌀룬 엿. 정답 쌀룬 엿. 그렇죠. 쌀룬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쌀벌이 게임을 해서 이기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네. 제가 쌀을 했을 때 잡으면 정답입니다. 너무 빨리 맞았다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쌀! 쌀! 땡! 자, 들어갔어요. 뭐 힘으로 빼는 거 없어요? 아, 당연하죠. 저 그렇게... 제비가 날아다니네. 제비 여기 물어봐. 쌀. 고기 물어봐. 쌀. 쌀. 오 이거 오. 비굴한 거 아니죠? 비굴한 거 아니잖아요. 비굴한 거 아니잖아요. 어, 무조건이야. 먹어봐. 먹어봐. 동생 아빠 자기가 되게 게임 잘한 줄 아는. 그러니까 이 형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게임의 달인인 줄 알고 있다니까 진짜. 약 먹을 시간 있는데. 쌀. 약 먹을 시간 있는데. 쌀. 쌀. 여러분 좀 가까이 오세요. 너무 게임한테 손을 벌리면 손을 바로 한다 이제. 잘. 야 방심하지 마세요. 보리. 쌀. 쌀. 빠른데요? 빠르다. 그래가세요. 오빠가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할 때 누가 걸리는지 아침방 오빠가 하게 될 것 같아. 오빠 바로 오늘 당첨. 그러니까 너무 얄밉게 하지 마. 그러니까 얄밉게 하면은 100%. 나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요. 보리. 보리. 쌀. 아. 어? 쌀. 아. 맞지, 맞지, 맞지. 정답! 정답입니다. 강골 마을은요,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이 산이 유명합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정답! 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 어, 어떻게 알았어? 오봉산. 정답! 오봉산. 오봉산. 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읍내 들어오면은 다 오봉건설, 오봉산회야. 네, 오봉산 맞습니다. 오봉산회, 뭐, 오봉 중장비 다 그렇던데? 중간중간 대성 보일러, 뭐 이런. 대성 보일러. 그렇다면 이 오봉산에 있는 유명한 바위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오봉암. 오봉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칼바위? 칼바위. 자,
객관식입니다. 몇 번 칼바위바요? 야, 칼바위 어떻게 알았어? 칼바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7번? 너무 많지 않아? 만 원래. 6번 칼바위. 6번은 칼바라바라바라밤. 다들 꿈이에요. 아침은 저랑 하는 꿈이에요. 모든 분들의 꿈입니다. 정답. 5번 칼바위. 2번 아. 정답. 이번 답이 아니야. 2번 칼바위. 아니야, 이번 난 답이 아니라는 거지. 땡. 바보. 아닙니다. 5번 칼바위. 정나 5번 칼바위. 정답! 내가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겁니다. 5번이 칼바위. 5, 4, 3, 2, 정답! 예. 자, 나랑 몇 번 한 거야? 너 이번에 집이 2억이에요.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옥에도 다양한 모양의 지붕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집 지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팔짝 지붕. 팔짝 지붕. 네, 팔짝 지붕 맞습니다. 그렇다면 팔짝 지붕을 5초 안에 연달아 다섯 번 정확하게 말하세요. 정답. 자 시작.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아니야. 아니, 그 뭐예요? 그랬어요.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팔짝 지붕. 오. 와 대성의 이현승 윤종신 씨. 정답. 정답. 파트너를 잘 둘러보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아니 그거 봐야 돼. 아, 대성이가 누구 고를지 봐야죠. 대성이가 설마 나이 모르겠어요. 자 대성 씨 누구하고 할지 잘 골라보세요. 형하고는 한번 맞춰봤잖아요. 천천히 와. 천천히 눈치하는 거 봐. 우리 대성님이 아침밥 함께하시는 그분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르시면 돼요. 아아아 그렇지. 자, 아직 긴장하세요. 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아주 다들 들어가신 분들 후회하실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아, 몇 분이 대성님이 상당히 지금 노하셨어요. 대성님이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예, 아, 물론 저랑 아침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이 무성의한 태도에 대성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태석이 형이 내 말 하는데 왜 말을 도중에 왜 끊어? 이렇게 다!